안녕하세요. 오늘 7월 20일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미술관에 왔는데요. 오늘과 내일 여기에서 백남준 특별한 국제적인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요. 거기에 참석했다가 지금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항상 의미 있는 뜻깊은 전시를 기획해서 보여주는 곳이 서울대 미술관이죠. 이번 전시는 예술 사회학을 지나야 예술 철학이 나온다. 제목이 참 어려운데요. 여기 마침 전시를 담당한 우리 김대서 큐레이터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번 기획 전시, 서울대학교 미술관 기획 전시 예술 사회학을 지나야 예술 철학이 나온다 작가편의 그 전시 기획을 맡은 김태성 학예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전시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번 전시는 그 예술과 사회의 교차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취지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전시장은 예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사회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공간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술은 예술 철학과 예술 사회학의 접점에서 더욱 흥미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예술은 더 이상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과 분배, 소비의 과정에서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예술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술의 가치와 의미, 작가의 역할 변화, 작품의 수용과 소비 방식 등을 탐구하며 예술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예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예술을 통한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네, 주제가 참 어렵게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시를 와서 보는 관람객들이 어떤 느끼고 가면 좋을까? 이런 얘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지금 그 전시명이 조금 그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작가들이 그 예술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며, 그리고 그러한 그 작가들의 그 작품을 통한 그 사회적 인식을 통해서 그 예술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가와 같은 그 예술의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 철학적 탐구를 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채롭고 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예술 작품도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작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굉장히 그 예술 시장에서 예술 작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화이트 큐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미술관 바깥으로 벗어나서 예술 작품이 그리고 예술가들의 어떤 예술적 지향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한 어떠한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 각자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번 재미있고 또는 이렇게 진지하게 해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하고요. 몸집이 수줍은 고비로 작아지면 세상사 좋아하시리. 네, 우리 주재환 선생님의 작품. 네, 캔버스의 뒷면을 보여주는 주재환. 예술을 풍자하고 예술을 조롱하는 이런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주제가 아니세요. 멸치똥 모심. 멸치똥을 가지고 밀어놓았습니다. 빈 캔버스, 그림 없는 빈 액자는 낯익은 예술, 중력에서 해방된 탈옥수. 주제에서 예술 철학입니다. 예술 사회학 노트. 네, 저 위에 보이는 건가?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죠. 무명 시들의 작품. 꼬르와 다름. 이 사람은 무엇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유용진님의 창작물을 소개합니다. 허벌이. 허벌이 작가 42개 봄 조각, 봄을 그린, 봄을 이야기한 42피스. 통은아랑 2022년 11월 개인전 프레츠 작가피 45만. 김영규. 젊은 예술가 중요. 날로 먹는다. 욜로. 예술의 욜로족 골로. 예술하다 골로 간다. 아트피어 작가, 비엔날레 작가. 이 금박, 이원호.
1억 3천. 예술은 관료제 일화, 체계 이론으로 거의 전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이 되었다. 별도의 정의,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논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예술이 존재하는 별도의 의미 또한 희석되었다. 김문기 작가, 네. 미술왕 연봉 1억 미술 작가 되는 우리 모두 부자 작가 될 수 있다. 어제보다 나은 작가 생활에 지침서 미술왕 김영구의 발칙한 고발. 누구든지 말해주지 않던 천기 예수. 예술 사회학 미술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미술 작가 생활 10계명이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할 수도 있지만 후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열 번째는 안 되면 되는 거 하고 비상구, 비상은 표지판, 네. 둥글둥글한 로또를 뽑는 걸까요? 친구 따라 서울 간다. 함양아 작가, 형용사적인 삶, Out of Frame, 함양아.
사드 아트 렌털 취향에 따라 계절에 따라 3개월마다 네 드디어 홈쇼핑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특가로 판매를 하죠. 3개월마다 미술품 무료 교체. 네, 아티스트 캐리어 맵. 아트 스페이스 레지던시 미중 아트센터 예술과 직업훈련학교 신청서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키아프 갤러리 아트페어 아트 부산 사드 가이드 가난한 조각의 원칙 1, 2, 3, 4, 5 김문기 한때 내가 사랑했던 어떤 것들은 영원히 너의 것이 된다. 최성균 거울집 거울 조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 거울집 문자 주문 가이드. 네, 참 엄청 다양한 형태의 거울이네. 변상환
무언가요? 우리 생명 측정할 때 쓰는 건가요? 네, 신라스풍 국제예술영어 기초. 국제예술영어 기초. 신라스풍. 예술이란 인간의 숙명을 우리 몸속에 채워가는 사람. 서울대 미술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